안녕하세요. 홍보살입니다. 무속인은 왜다 여자일까요? 왜 여자, 왜 남자도 있지? 여자가 많잖아. 여자가 많지? 아, 궁금했구나. 네, 되게 다 궁금하네. 우리나라 무속인은 이게 여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죠. 여자 무당을 무당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왜 여자가 많을까? 아마 여자가 육감, 우리 오감 다음에 육감이라고 그러잖아. 육감이 발달했다고 그래, 여자가. 육감은 어디서 발달했나? 엄마들이 아기 낳고 아기가 응애 그럴 때 눈을 맞추면서 아기를 읽어내야 되잖아. 직감으로 빨리. 아, 눈을 맞추면, 아, 얘가 어디가 불편하구나. 뭐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됐대요. 네. 그래서 여자가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조금 그게 많이 발달했답니다. 선천적인 기질인 거죠. 네. 여자는 그래서 감상적이고 조금 직관적이랄까? 아, 직성이 세다 그러고 그러죠, 여자들이. 네. 근데 남자분들은,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수 무당이라고 그러잖아. 남자분들도 주신이 이제 할머니이시거나 여신일 경우는 좀또 틀려요. 무당마다 틀리죠. 아무리 육감이 발달하고 직성이 세다 하더라도 우리 무당이 가는 길이 다른 계시면, 허가시거나 돈이시면은 이거는 그 육감하고 영먼 잘못되는 거죠. 네. 남자가 이제 좀 저기하다는 거는 여자보다 조금 직성이 좀 약하다는 거는 제가 저희 신선생님, 네네네, 충청도 우리 할아버지, 예, 한테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저도 저기 저 할아버지는 왜 공수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점도 좀 보고 그러지?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법사는 저기 법경으로 풀어내야지 법사가 점 보고 공수 부리는 거는 개가 안 나, 이러더라고. 숨는다 뭐야. 아유, 개가 안 나, 이러더라고. 솔직하시죠? 네. 그래서 존경해요. 무당, 네. 여자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남자분들도, 선천적인, 그런 직감, 육감에 따라서, 또 조상 따라, 많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프스토어를 아십니까? TV, 가구, 스마트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하프스토어, TV도 반값, 가구도 반값, 휴대폰 가입하면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현명한 소비의 시작, 하프스토어.